정신없어. 발전기 돌리면 농장이 시끄러. 아, 사료 만들고 있는데. 아, 또 훌륭한 걸 또 갖다 주셨네. 우리 저 귀농, 우리 귀농 회원분 한 분 중에 양봉하시는 분이 있는데, 아, 작년에도 잘 먹였는데 올해도 또 갖다 주셨네. 기가 막힌 걸 갖고 왔습니다. 또 우리 회원님께서. 사료 만들고 있는데, 저희 이제 그 귀농, 귀농 저 벌 여기 이제 숯벌 애벌레라고 하더라고. 애벌레 이건 이제 벌 애벌레인데 숯벌.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.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싱싱한데. 이게 싱싱하지 않으면 녹아요. 요 애벌레가 금방 녹더라고. 근데 아직 생생한데요. 벌도 얘 따라왔네. 넌 여기 왜 따라왔냐. 가라. 저게 닭한테 주면 닭이 아주 기똥차게 잘 먹습니다. 싱싱할 때 갖다 줘야지. 야, 이거 맛있는 것 같다고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었네. 벌떼처럼 달려들었어. 그죠? 잘 먹죠? 이거 먹으면 계란이 약간 달달할 수도 있어요. 야, 귀신같이 빼먹네. 얘네들은 쏙쏙 잘 빼먹네. 요 안에 애벌레들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빼먹네. 그죠?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. 그죠? 두 송아리, 뭐, 부리도 잘 빼먹네, 애들이.
감사합니다.